많이 이제 기자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아니 저 이정길 야. 차단해 저 새끼. 영민이 형 꼬추 있나요? 있어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웃긴 새끼 아니야. 나훈아 씨처럼 한번. 아니 벗어야겠냐? 나는 뭐 때문에 발걸 하나 있네. 네. 야 애 새였습니다 내가. 야 왜냐면은... 이정길 님께서 축하드린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어떤 걸로 네. 이 수소차가 맞냐, 전기차가 대세냐. 아, 그거 네, 중요합니다. 이런 그렇죠. 이런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있는데 저는 그 수소차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 네.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되게 있어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수소 원래 플레임이 수소차 플레임이 수소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가솔린이랑 뭐 LPG 네. 이제 자동차 운영하는데 이제 그 운행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라는 연료를 만드는데 일단은 또 전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소가 이제 갑자기 우리는 뭐 이 지금 알게 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소차가 굉장히 이제 그냥 뭐 물로만 이 뭔가 이제 물만 집어넣으면 그렇죠. 된다. 약간 H2O니까 아, H는 많지 않나요? 네. 이런 개념인데 이 수소를 추출하는 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전기차보다도 연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그 글을 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만 킬로를 탔을 때 수소차는 뭐 그 연비가 이제 들어가는 수소값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기차는 뭐 150만 원 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소라는 연료를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이거를 수소 탱크라는 수소 탱크 차를 통해서 실어 날라서 전국에 있는 수소 총 충전소에 이제 그거를 담아야 되는데 이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접근성이 되게 높아서 바로 그냥 전기만은 따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급속이냐 완성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수소는 공정 하나가 더 있어서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수소가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소 충전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게 2, 30억이 들어가요. 하나다. 네, 네. 하나다. 그 앞으로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절대 미래 유망한 그런 산업도 아니고요. 아니 뭐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올인할 건 아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올인할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소 전기차가. 네.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어서 세계 1등. 네. 되게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현대차는 그쪽으로 확 가는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아 뭐 그렇죠. 좀 뭐 잘 열심히 하겠죠 대기업이. 근데 또 무인자동차 기술이 네. 현대차가 좀 뒤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니 지금 수소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무인자동차 이런 데 이제